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부대학 교수고 또 인문동양학 아카데미 주임 교수로 계시는 고재석 박사님을 모시고 동양 종교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시는 많은 회원님들이 계신가 봅니다. 조금 숫자는 줄었지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균관대학교 학교를 삼성을 대표해서 나가서 파견해서 운영하는 상임사를 8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유학이 우리나라는 하나의 종교이면서 또 학문으로서 동아시아 사상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어떻게 지탱했느냐? 조선 왕조의 무능한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도 500년을 지탱을 했어요. 뭐 보통 한 왕조가 중국에도 뭐 당나라 같은 경우에 290년, 그다음에 청나라 276년, 뭐 명나라도 또 같은 한 280년 하는데 한 나라가 500년을 지속을 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일하고 나서 15년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분석행유, 철학이 없는 거죠.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유학이 생겼지만 가장 번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교가.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 가장 팔만대장경까지 만들어가면서 융성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가 또뭐 서양에서 많이 번성했지만 아주 가장 열성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나라가 또큰 교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유교 철학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해주는. 그래서 불교도 수용하고 기독교도 수용하고 다 융합해서 이런 그 종교 포럼도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서로가 싸우지 않고 융합하는 게 바로 우리 유학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강의가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한 오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행복의 의미가 내세가 아닌 지금 바로 여기, 소위 현세의 행복. 그다음에 외제가 아닌 본래 마음속에 비롯되는 그 내재의 행복. 그다음에 개인이 아닌 모든 존재의 조화를 지향하는 서로가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는 대동행복. 이세 가지가 아마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고재석 박사는 아주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 철학의 이제 학사 석사를 하고 박사는 중국의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부대학 교수고 또 성균 인문동양학 아카데미 이제 주임 교수고 현재 한국 동양철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서는 동양 고전 사서 인간의 길을 걷다 찾다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성균 논어 중국 고대 사상 문화의 세계 등 아주 다수가 많은데 저는 제가 고재석 박사를 존경하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이론만이 아주 밝은 분이 아니고 실제로 유학을 몸소 실천하는 소위 말하면 도덕군자입니다. 대개 교수님들이 이론은 잘 아시는데 그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거를 몸소 실천하는 아주 훌륭하신 인품을 갖춘 분이시고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학의 차세대 리더로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유학을 이끌어 가실 그런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 일정을 또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이제 오늘 끝내고 7월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동양 철학과 행복 이래서 이제 강의가 또 또 있네요. 고대수 교수님. 좌장이 한영조 교수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진화론과 기독교. 그 다음에 10월 달에 탄어의 미래학과 김일구의 정역. 요즘 탄어의 미래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 그 정역을 만드신 김일구의 그 정역에 대한 문광수님의 그 강의가 있는데 이분 유튜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분을 직접 우리가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사의 추구.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그림 속 젊음과 늙음.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인간 이해에 대한 만사 형통형 모델. 그 다음에 3월 달에 백세 철학자 바라보는 대한민국.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그때까지 아마 분명히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종교,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 성혜영 교수는 아주 서울대학교 종교학자, 지난번에 오신 그 오강남 교수의 수제자죠. 그분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다섯의 생애와 사상. 그 다음에 6월 달에 내 마음속 논어. 또 고재석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서당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 한재훈 연구 교수라고 누구시죠? 한양원 그 민족 종교 지도자 그 한양원 돌아가시는 한양원 회장의 아드님이신데 아주 이 사람도 똑똑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의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정인재 명예 교수. 양명학이 사실은 굉장히 그 관심 있는 학문인데 우리 여기 손영석 교수가 와 계신데 그분 매영되시는 분인데 아주 이 분야에 아주 탈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인류의 종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고, 이건 뭐 굉장히 많네요. 이거 생략할까요, 이거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종교 어떻게 만날까? 오강남 명예교수. 도덕경으로 배우는 새로운 생각법.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믿는가? 유전학과 신앙. 위기시대 연민과 환대의 철학. 내 마음속의 사서. 또 고재숙 교수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법. 무관의 사상과 그 이. 무관 사상은 우리 무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무관 선생님을 지도하신 분이 그 철학 박사 학위 지도하신 분이 우리 지금 고재석 교수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다음에 K 정신은 무엇인가?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백승호 기자님 우리 회원이시죠.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서로 갖고 다른가? 하나주의 그 보편적 사상에 대하여 이런 아주 다양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신 무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고재석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박재가 원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것 그리고 익힌 것들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시간 안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원장님, 박재호 원장님 통해서 받은 주제는 동양 종교와 행복인데요. 동양 종교 가운데 이 유교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 삶의 조화, 이런 행복에 대한 열망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종교 포럼에서 그간 종교라든가 아니면 인문학, 아니면 과학, 아니면 예술 다방면의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정리하고 해서 이 사회에 좋은 토대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 좀 안심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유교와 행복인데요. 나눌 이야기는 간단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고인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유교 하면 이게 종교인지 철학인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동양 고전 속에서 행복 개념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길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와 철학 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교하면 마치 릴리전의 어떤 종교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유교의 이 교는요, 교화의 개념이었습니다. 고대에는요. 그리고 그전에는 서양의 릴리전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교화의 의미가 좀 컸었고요. 그리고 유학은 이제 학문의 의미가 좀 컸었고, 그리고 유가는 학파적 개념이라는 이 세 가지가 혼용되었습니다. 유교는 과연 종교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로서 유교를 바라보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이 서양과의 만남 이후인데요. 특히 마테오리치 이후에 계속 서양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완벽한 이 경도되는 서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편전쟁 이후입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을 완벽하게 배우는 데 몰입을 하는데요. 수용을 하죠. 그때 종교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처음 나옵니다. 릴리전이라는 개념을 그 전에 없던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종교라는 것. 그런데 이 고대에는 이런 릴리전의 개념으로 종교가 존재한 건 아니었고요. 고종 황제도 종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만 고종 황제가 쓴 종교라는 개념은 이 당시에 규정했던 릴리전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교화의 의미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종교라는 형식으로 유교가 종교다라는 서양의 릴리전 개념의 종교라고 선언한 것은 이 아편전쟁 이후에 더 19세기 말인데요. 이때 중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지식인들은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패배했을까? 사실은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패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커센션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이 없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물을 연구하는 과학에 대한 윤리성에 배제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지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더센션이라고 했습니다. 더센션. 그래서 민주라는 정치제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이 이렇게 강력하게 될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사회통합 능력이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배우자. 그래서 캉요웨이라는 강유이라는 사람이 공교회를 창립합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그런 포맷을 그대로 보니까 동양에서도 고전이 있고 성경과 같은 고전이 있고 조직이 있고 교회와 같은 조직이 있고 상제와 하나님과 같은 상제와 같은 그런 신의 존재가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유사하다 해서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계유라든가 리션이라는 이런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이것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주류 패러다임은 마르크스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편과 같다라고 보는 규정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북경대학이든 많은 곳에서는요. 루지아오라는 유교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루지아 사상, 유가 사상 아니면 루쉐 이런 유학 요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를 한국의 종교로 정의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구한말에 이거는 태계 선생님의 후학이었죠. 한주 이진상 선생의 아들이 한계 이승인데 이제 대계 이승희 선생인데 이분이 심상 김창석 선생님과 같이 지부상소를 했던 분입니다. 경술국치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주불판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한흥동 한국의 어떤 흥함을 기획하는 도모하는 한흥동 마을을 만들고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이때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 매일마다 일개 일층명을 암송하게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분이 중원을 돌아보면서 강요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회를 이런 공교회 설치 문제에서 논의하고요. 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한인 공동체를 결속하는 이런 형태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비록 상제, 하나님과 같은 강력한 인격적, 절대적 존재가 저 위에 있다라는 이 선진 시기, 고대에는 그런 게 아주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요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한국에서도 이런 계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강의도 하셨지만 금장태 교수님이 이제 유교의 어떤 종교성을 이런 개념들, 당시에 있었던 개념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생명의 원천이자 인격적 존재이자 이런 상벌의 주제자 뭐 이런 식의 개념들로서 천이라는 것을 규정하고요. 그래서 종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성균관이라는 조직이 이제 최근덕 원장님 시절에 이제 종교로 거듭난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됐지만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성균관은 6대 종교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러한 종교 논의들은 각자 다름에 대한 특성을 존중한 상태로서 종교 논의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그리스도교의 어떤 개념, 그 종교 개념에 우리의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려는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듯이 종교라는 개념도 그리스도적인 어떤 개념 규정 말고도 종교의 개념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탈 종교화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흐름들이 존재하는데요. 폴 틸리라든가 아니면 필 주커먼 같은 거는 종교 없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땅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플립 아니면 광대무변의 우주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이런 것들의 신묘불측함을 느끼는 요 상태, 요것이 하나의 요것이 이제 저 위의 초월자로서 궁극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고도 이 현상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종교 개념들이 이미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강의도 하셨지만 이제 심층 종교에 대해서 오강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물론 우리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 기독교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강남 교수님은 어쨌든 심층 종교 문자 너머의 본질적인 의미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나를 지금의 나에서 진짜 나, 새로운 나로 변화 새로운 형질의 나로 변화하는 체험을 하는 이런 형태의 종교도 심층 종교로서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금 그리스도교의 어떤 종교적인 포맷 말고도
지금 많은 종교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교의 특징은 하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저 위에서 명령하거나 아니면 주재하는 하늘이 이게 그렇게 의미를 지지를 않습니다. 공자가 이제 말을 안 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선생님이 말을 안 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얻겠습니까? 그럼 저 위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저 위에서 음성을 들려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라는 겁니다. 사시가 행언하고 백물이 생언하고 그래서 백물이 유언하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운행 속에서 하늘의 모습이 현현되고 있으니 그냥 말 없는 하늘이지만 일상 속에서의 하늘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맹자에서는요. 천불언입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아느냐? 이 행여사로 시지이라. 그래서 행실과 사람들의 순선한 행실과 좋은 사업으로서 하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민심을 들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의 이 하늘은요 특이합니다. 이 현상을 초월해서 궁극적인 어떤 실존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아니면 현상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은 그 하늘을 드러내는 아주 신묘불직한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시작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은 우리 박재광 원장님이 무관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인간은 곧 하늘이다라는 기본적인 출발이 이 유교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순선한 마음이 곧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후대로 가면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수운 최재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이런 전통 속에서 한국의 전통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광란 선생님의 말이시죠. 절대적 존재가 초월자로 실존하며 세상의 화복을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하면서 이 육체와 정신을 움직이는 마음 안의 신성. 이게 내재적 초월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의 본성 실현이 유교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살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박재광 원장님의 가장 본질적인 지금 두 가지 논인데요. 일체와 상생입니다. 이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이제는 세속적인 인문주의, 신성함이 빠진 인간의 이성 만남은 인문주의도 아니고 이 현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하늘도 아닌 이제 종교적 인문주의자, 인문적 종교주의라는 개념들을 뚜 웨이밍이라고 하버드 대학에 계셨던 분이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이런 현재 있지 않는 나가 아니라 관념 속의 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존하는 나로 변화하는 체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하늘의 본성이죠.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주변 존재가 일상을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철학이자 종교가 유교다라는 지금 개념 규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양 고전 속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은요.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행복은 19세기에 일본에서 이 벤담이라든가 서양의 서적들을 번역하면서 해피니스를 번역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신조어입니다. 종교처럼. 그러면 그 이전에는 행복이 같이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행은 요행이나 아니면 아주 다행이라는 거죠. 그런 행운의 의미였고 복은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같이 쓰인 경우도 훗날 당나라에도 존재하고요. 청대 때에도 존재하지만 행이 동사입니다. 복을 기원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해피니스에 대한 번역어인 행복에 해당되는 유교의 고전은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피니스의 행복 개념은 락이다라는 겁니다. 사서에서는 이것은 락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락은 하나의 감정적인 쾌락의 어떤 감정의 하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웃을 때 웃고 하는 이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락인데요. 그것을 참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경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상제와 같은 강력한 존재 아니면 사후세계가 존재했던 그 선진시기 고대에는 예, 서경과 같은 책들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복을 오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 오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면서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교고정 서경에서는요,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 속에 이미 철학과 아니면 뭐 인문학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책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교 서경 중에 홍범이라는 책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나서요. 주나라가 사실은 저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부족 국가에 해당돼 국가도 아니었죠. 은나라의 조그만 지방 소도시였는데 거기에 문왕 이후에 아들인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치고 전쟁을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대부분 상나라 동이족들의 문명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나라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기자를 방문하고 나니까 기자가 무엇을 전해주냐면 이 홍범이라는 정치요법을 전해주고 조선으로 갑니다. 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이 것이 서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일연이 쓴 삼국유사의 첫 번째 당군 관련 고기에도 기자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저는 상당히 동의적인 어떤 문명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범에서 어떤 식으로 오복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홍범에서 대동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거든요. 대동사회. 그런데 첫 번째 수, 복,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다섯 가지가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분석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죠. 수. 그러면 수는 무슨 뜻이냐? 수는 장수라는 겁니다. 장수. 그러면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몇 년 정도를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것이냐? 그럼 천수지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되는 타고난 수명을 장수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서경의 주석에서는요, 120년을 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대 상치, 4대면 1대가 30년이죠. 그러니까 4대면 120년입니다. 4대 동안 이 이빨치차는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향년 120년이 장수이자 천수를 누린 겁니다. 물론 이 나이에 대한 용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자료를 나중에 원장님께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요. 유학은 아직은 어려서는 배워야 한다니까 얘기에 나오고요. 지학은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살. 20세는 얘기에서 보면 아직 장년은 아니고 약하고 약골이지만 관례를 했으니까 약관이라고 하고 뭐 그게 계속 있습니다. 많이 아는 얘기. 이일이, 불혹, 지천명, 이순, 뭐 황갑도 있고 70은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가장 최고 경지죠.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종심의 경지. 뭐 두보의 시에는 고희라고 하죠. 인생 70은 고래로 희다. 옛부터 드물었다. 뭐 팔순. 미수 같은 경우는 파자입니다. 쌀밑자를 잘라서 보면 88이 되니까 미수가 되고 이 졸수는 90세죠. 상수. 100세는 상수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왜 장수가 행복의 조건이냐라는 겁니다. 오래 살면 왜 행복하느냐?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공자가 제자가요. 그 당시에는
사후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죽어서의 어떤 천당,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개념, 불교에서도 지금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천당을 가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외재적인 어떤 체제를 그런 규약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억압하고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거. 그런데 기교에서는 그런 게 있었음에 조상숭배라는 것은 그 상식이었거든요. 당시에 조상 가운데에 가장 높은 신이 상제이자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귀신 섬기는 데에서 물으니까 사람도 미능사인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거냐고 반문하고요. 죽음을 물으니까 삶도 미지생인데 어찌 언지사 죽음을 어찌 알려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뭐 죽음이 없다 이런 귀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금 바로 여기 이 땅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실현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현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행복인 이유는 내세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비결을 보면요. 지금 하버드대학교의 어떤 연구를 가지면 의외로 소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장수의 비결은 지금 연구에 따르면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특이합니다. 실제로 현재 과학 말고도 우리 고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좋은 사람이 장수한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장수한다. 결국 육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신적인 건강한 사람이 천수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요. 빨리 죽는 거죠. 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명을 아는 자, 지명자는 분리포 암장지하라고 합니다. 욕심이 없고 나의 역할을 알고 나의 본분을 알고 그대로 본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쓰러져가는 담장 밑에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쓰러져가는 담장 밑에 바로 죽을 곳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화내고 그러면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해봤자 한 시간 만약에 화내면 온몸이 뒤틀리고 금세적 욕심 때문에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가 행복의 조건인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살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바로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과연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경리 토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흉년의 공포에 한번 사로잡히기만 하면 농민들은 하늘도 땅도 믿지 않았고 다정한 이웃, 핏줄이 얽힌 동기관도 믿지 않는다. 오직 수중에 있는 곡식만 믿는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돈, 경제적 부유함이 절대적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사유 때문에요. 조선 왕조가 이 유교의 근거에서 형성이 되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어떤 것을 세우냐면 여기 사직단이 세워집니다. 제일 먼저 이건 경복궁 창건과 동시에 이 사직단은 같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직단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직은 뭐냐 농사의 신을 모셔놓은 것이고요.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겁니다. 당시의 경제적 반도체였으면 아마 반도체를 놨을 텐데 지금 이것은 농사의 신은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지위도야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경리 토지처럼 일정한 경제적인 소득이라든가 경제적인 기초가 닦여지지 않으면 남을 돌볼 하늘의 마음
도덕 이런 것들은 돌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초가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선왕조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인문도시입니다. 이 서울이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적인 부유함이 행복의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라는 이 기사를 보면요.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행복감 정점에 달하는 근로소득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소득의 행복 수준을 이렇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임금 근로자는 1,100만 원 정도면은 좀 행복 그때까지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상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는 한 1,48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는 통계치니까요. 실제로 이 경지가 높은 사람, 정신적인 측면, 마음을 잘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가난해도 즐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안현 같은 경우는 공자가 굉장히 높이 산 사람인데요. 아, 참 어질다 안현. 왜냐하면 일단사는 일표음은 이게 대그릇이거든요. 그냥 그릇이 도자기에 당시에도 이미 춘추 시기에 철기도 이제 춘추 전국 시기로 철기가 나오지만 청동기며 도자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대그릇에 먹고 표주박에 먹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누추한 곳에 재루항 사람들은 이러면 인불감규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을 감내하지 못해서 대부분 사람다움에 대한 나다움에서 잃어버리기 쉬운데 아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객이라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대단한 경지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60일 동안 어떤 동굴에서 조난당해서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생존할 수 있는 60일에 칠레 광산에서도 그렇게 생존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들어보면 상당히 나눠먹고 쪼개먹으면서 절제된 삶을 그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국가에서는 결국 정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해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바로 왼쪽 더 중요한 곳에 교육을 하라고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위사유능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은 항산이 없으면요. 항산이 없어도 그러니까 일정한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없어도 내 마음을 나의 본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두 번째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 행복의 조건으로 두 번째 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요 강령인데요. 강령. 강령은 어떤 뜻이냐면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평안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은요. 중국에서는 새해 인사가 꽁시 파차이라고 합니다. 꽁시 파차이. 돈 많이 버세요라고. 그 우리나라도 부자 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점은 어디냐면 사실 육체만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오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느냐? 지금 정신적인 편안함, 안녕하세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잘 살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 몸 안에서 이 몸집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죠. 아니면 맛있는 걸 먹죠. 좋은 곳에 잠을 자죠. 대부분 다 육체적인 행복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나라는 규정도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냐? 나. 선생님들, 나가 어디까지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부딪히면 아프고 만지면 느껴지는 이 피부가 나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선현들은 나의 범주는 어디냐 하면 이것은 물질적으로 나와 이 타자의 존재가 완벽히 뭔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지금의 서양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강조되거든요.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물질적으로도 이것과 이것이 구분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것. 그래서 상호 연관성, 일체성의 관계, 상호 상관성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났을 때 나는 특이합니다. 측은지심이 드러나는 나라는 거거든요. 측은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지금 우물에 빠질 때의 비유를 들지만 누군가가 지금 차에 치려고 할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몇 미터 부딪혀서 몇 미터 나가냐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저 몸과 나는 구분된 나인데 어떻게 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선험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학습과 경험을 거치지 않고도 그런 감정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 사람이 곧 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이 아내가 뭐 임신했을 때 보니까요, 아,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도 마시고, 앉은 것도 조심하고, 음악도 잘 듣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유학 시절에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탯줄이 제가 이제 다세 아이를 다 탯줄을 잘랐는데 그러면 독립된 개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 엄마와 아빠라는 것은 특이하죠.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가 아니면 아이의 모든 것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결국 아이가 곧 내가 돼버려요. 본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래 마음은 타자와 내가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동체, 이 우리의 본심을 가진 나를 소우주라고 얘기도 하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반려견 문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반려견 문화 중에서 강아지도 이제 가족이 돼버린 호칭이 우리 아가 뭐 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개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강아지가 어떻게 가족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동물도 나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감정 문화입니다. 이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이고 순수한 감정이고 저절로 드러나는 감정이고 직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 선생님들 요 나아짜, 나오짜 자, 스스로 자자, 몸기자, 자기 이런 개념들이요. 현재는 다 1인칭 개념입니다. 중국에서는 복수형으로 쓰려면 워는 단수고요. 복수로 쓰려면 워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대 동이족들이 맹자라든가 많은 구절에서 이 아자는 뭐냐면 복수형입니다. 그때도 우리라고 썼습니다. 나오자도 뭐냐면 이게 복수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자기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셀프 아니면 미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연애하면 자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뭐냐면 자기야래.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사랑하면 자기가 됩니다. 심지어 연인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자기야 그래 보여요. 이게 굉장히 강아지도 자기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런 개념,
나라는 개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나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편안함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착각의 나는 개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한하고 개체인 것 같지만 진짜 나는 사실은 요 살림의 나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아워 개념, 위 개념, 이게 생각의 지도라는 이 리처드 니스벳이 쓴 책인데요. 상호 의존적 개념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정신적인 편안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령하세요라고 합니다. 강령하세요. 두 가지를 신경 쓰라는 겁니다. 건강하세요라는 것과 평안하세요. 그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이러한 순선한, 선한, 타자를 향하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요 감정을 드러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학문에 행복하기 위한 발,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구기 방식,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 손가락이 이것을 무명지라고 합니다. 요 네 번째 손가락,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지고요. 요것은 이렇게 구부러졌거나 없어져도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것이 요렇게 굽어 있을 때에는 요것을 펼 수 있는 자가 있다라면 불언 진초지루라. 진나라 초나라면 지금의 개념으로는 미국과 영국 이런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박재 원장님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 아주 명의가 있다라면 가서 이거 피는 거죠. 왜냐? 내 몸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너 마음이 남과 같지 않은데 마음 고칠 줄 모르냐는 게 맹자의 지적입니다. 잃어버린 강아지 찾으려고 산 정상에서도 강아지 찾는다라는 이게 지금 그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 사례금 5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행복의 기준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나의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이 순간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예, 행복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편안함인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유자는 숫자입니다. 숫자. 딱글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호덕은 선덕입니다. 그러면 좋은 덕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덕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 덕이라는 것은요. 직심의 뜻입니다. 바른 마음을 행하는 것. 그럼 바른 마음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 있을 때 덕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또 다른 관계에서 바른 기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를 완성하는 기준이 바로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호덕은 나를 넘어서 이제 타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남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종단 연구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이제 종단 연구를 70여 년간의 종단 연구를 수십만 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만드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 담론에서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유호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행복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도움을 줘서요. 장수하게 만든다라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새 교자, 근세, 가리망. 그래서 세력으로 사귀는 사람은 가까이 하던 세력이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세력으로 사람을 만들면 퇴임하면 끝입니다.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교자. 재교자라는 것은 재물로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요. 밀재, 진이, 소라. 그래서 긴밀하게 여기던 재물이 다하면 돈이 없어지면요. 사람 다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색교자. 우리 육체입니다. 예. 이 육체라는 것은 젊음이죠. 선생님들 저는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리지만 집안에서도 이 젊음을 보고 있고 제가 매일마다 학교, 이 성균관대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청춘의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맑거든요. 맑은데 이 젊은이들을 보면요. 아, 선생님들이 예전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나는데 무엇을 입어도요 다 멋있고 아름다워. 1,000원짜리 입어도 아름답더라고 아이들이요. 그냥 그건 뭐냐면 젊음이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오래 갈것 같지만 학생들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갈것 같지만 그거 10년도 못 갑니다. 금세 젊음은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 20대 때 꽃을 피우던 그 멋있는 연예인들 아니면 아름답던 연예인들이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아름답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교자는 뭐냐? 여색으로 사귀든 아니면 색으로 사귀는 사람은 이런 친이역이든 색이 쇠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한함, 육체든 외물이든 이런 것은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절대적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이 뭐냐? 중용. 중용은요. 지금 바로 이 용은 우리가 뭐냐면 이 유학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중용의 도리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중용의 도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중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늘 시시각각 나오는 겁니다. 즉각.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한 법이라든가 어떤 규율로 산다라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율로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드러나는 상황적인 윤리인데요. 그래서 어진 사람을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어의 인자가 어떤 뜻이냐면 어질다, 어진 사람, 어질현자, 어질양자를 다 어질다라고 번역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어질다의 어원은요. 모질다의 반대말이 어질다예요. 모질다는 뭐냐면 꽉 막힌 사람을 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황 윤리를 모르고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진 사람은 뭐냐면 지금 품을 활짝 마을도 어서리가 있습니다. 마을 모서리 말고 이런 걸 모서리라고 하는데요. 어서리는 반대편 품을 활짝 연 공간을 요 동네를 어서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순간 나의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이 윤리, 그쵸? 기준을 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유호덕의 비결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해야 한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다, 아니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선생님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때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교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고 싶다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다는 뭡니까? 지금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실천해서 아프리카를 가서 내가 저 빈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딸아이가 어제도 보니까 밤에 샤워를 하고 이게 머리를 안 말리고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젖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머리를 말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쓰다듬다 왔는데 저희 이 행위는 하고 싶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이 어디냐? 감정적 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적 가까움이 아닙니다. 지금 자연스러운 감정, 강력한 행동의 동력을 가까운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점차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이 모델이 유교의 일반적인 어떤 유호덕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고종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종명은 이 고자는 마침내, 뭐 끝내로도 해석을 합니다. 요게 뭐 이를성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늙을 노자로도 해석하지만 여러 가지 다원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명은 뭐냐? 마침내, 끝내, 자신의 명을 마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을 한자는 죽을 사자로 쓰는데요. 좋은 사람은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마칠 종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종으로 쓰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자를 써도 됩니다. 육체적 죽음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왜 종을 썼느냐? 군자의 죽음은 종을 썼는데 왜 종을 썼느냐? 선종이라고 합니다. 잘 죽는 것을 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죠? 선종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선종이냐? 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을 다 했느냐? 명이 뭡니까? 내가 처한 곳에서 나다움을, 자기다움을, 나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바로 명입니다. 한계는 존재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 바퀴 도는 것은 초등학교 때는 그게 명일 것이고, 점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도는 것, 다섯 바퀴 도는 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최대치를 실현하는 그것이 아마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스케이트에서는 명을 다한 것일 겁니다. 다만 그 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겠죠. 일상에서. 그래서 이 자기다움을 완성하는 그 명, 선종이 바로 고종명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은 어떠냐면, 조지장사, 논어에 뭐냐면, 새가 죽을 때에는요, 그 울음소리가 슬프다는, 기명야 에라. 그런데 인지장사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돈 하면서 죽는 사람보다는 희한하게도 기연야 선이다. 사람은 죽을 때에는요, 희한하게도 죽는 순간에 욕심을 내려놓고 이 본래 마음, 아까 조금 전에 만났던 따뜻한 마음, 후회의 마음, 참회의 마음들이 그 안에 나오는, 그래서 기연야 선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 명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마치면서 죽는 것이다. 아, 그래서 고종명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서경에서 희한하죠. 하늘이, 강력한 하늘이 존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통해서 저 위로 가려고 했고, 제사를 통해서 복을 기원하게 됐던 그 시기에 홍범의 오복은요, 수, 보,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디도 저 위로 향하는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을 위한 거나 아니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는 행복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행복은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행복을 진락이라고, 참된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의 오복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윤농주 시인이, 저는 서시라든가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정말 경외롭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 나이에 저토록 진실되게 삶을 대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렇고요. 더 경외로운 일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죠. 저 역시도 인간의 경지를 얘기할 때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스스로는 위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되어가는 인간이어야 한다. 되어가는 인간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되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이 소장
돌아가실 때 소장하고 있던 책의 목록들인데요. 이 중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술학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예술학이라는 책의 표지에 어떤 글자를 써놨냐면요. 맹자 2구절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맹자 2구절 위에 제목을 반구적이라는 제목을 딱 쓰고 요거를 써놨다는 겁니다. 아, 놀랍죠. 그런데 이 구절이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아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깝게 되지 않아요.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내 마음이 그러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반기이냐. 사람을 이렇게 대했는데 잘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반기지라. 여전히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살피라. 예인보다 사람을 예의 있게 공경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공경했는지 진짜 공경했는지 살펴라. 행유부득자. 행했는지 행했는데 실천했는데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모두 반구적이하라. 돌이켜서 자기에서 원인을 찾으라. 내 탓을 하라는 얘기죠. 기신정이면 그 몸이 바르면 천하가 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 놀랐습니다. 시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맹자에서는 영원배명 자고다복이다. 영원히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고 천명을 짝하려고 발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스스로 그 많은 복을 구하라. 그렇죠? 만일 성균관이요, 유교가 명륜당 앞에다가 이렇게 요거 쓰다듬으면 대학 합격됩니다. 아마 미어 터졌을 겁니다. 성균관 대학교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 절 한 번 하면 행복합니다. 성균관 대학교. 나중에 이사, 우리 저기 상임 이사님이셨지만 삼성재단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런 도움 없이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지금 종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시주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가라. 내세의 행복을 얘기를 하죠.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예,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교의 행복은 복의 출발을 지금 이 순간 이 순선한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참회하려고 했던 이 순선한 마음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윤동주 시인처럼 돌이켰을 때 참됨, 내 마음이 진실됨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행복의 끝은 뭐냐? 그 마음을 끝까지 종신토록 실천하는 것은 뭐냐? 기소불용 물시여인 것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세 가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